2024 KBO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한 반면 삼성 라이온즈는 1승 4패라는 성적과 함께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우승 문턱을 오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가을 야구에 진출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첫 포스트 시즌 승리와 한국 시리즈 무대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기며 마무리하고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서권 기자가 뜨거웠던 삼성의 가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을 끝으로 2024 시즌을 마무리한 삼성. 광주 원정에서 상대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지켜봐야 하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이번 시즌 삼성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작 때부터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하위권으로 이제 분류돼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1년 동안 정말 같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준우승이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계기를 삼아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시즌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규리그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삼성.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꿈꿨던 사자들의 간절함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한 2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진출에 뭐 그것보다도 이제 올라가서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선수끼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만난 상대는 시즌 내내 삼성을 괴롭혔던 리그 1위 기아. 투수진 공백으로 시작한 가을 무대. 주장 구자욱의 부상이 더해져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최대한 화이팅을 많이 내고 팀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게 뭐 동료들을 위해서 네, 좀 이렇게 혼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팍 첫 한국 시리즈였던 3차전에서 홈 승리로 짜릿함도 맛봤지만 이번 도전은 여기까지. 삼성은 이번 시즌의 약점을 발판으로 2025년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